지적인 일은 언제 잘 되나? 저녁에 잘 돼요. 저녁에. 기운이, 음양의 기운이 지적인 일은 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는 거는 양의 힘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 아침에는 양의 힘이 이 일어날 때고, 그럴 때는 노동하는데 힘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럼 지적인 일을 하는 때는 양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음의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지적인 걸할 때는 밤에 잘하지, 아침에 잘안 돼요, 이게. 이게 늦잠 잘 수밖에 없다. 그럼 조금 늦게 일나라. 늦게 일나면 게으르다 그러죠. 농사꾼들 이야기입니다. 밭에 일 가야 되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데 그걸 게으르다 하는 거지. 책을 읽고, 일해 하는 사람 새벽부터 책안 읽습니다. 저녁에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책을 읽죠. 전기불이 없을 때도 호롱불 켜놓고 책 읽었습니다. 호롱불 켜고 책 읽으면 새벽돼 가지고 깰까봐 부모님이 살살살살 다는데 저 깬다고, 우리 도련님 깬다고. 왜? 밤에 책 읽고 늦게까지 공부한 걸 알거든요. 새벽에 잠못 깨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적인 일을 할 때는 저녁 잠이 없어지고 아침 잠이 많아진다. 그래서 늦게까지 우리가 사물을 잘안 놓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늦잠 자고 천천히 일어나서 근데 이게 내이 몸도 풀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오후 조금 지나면 이제부터 슬슬 워밍업도 하고 이래갖고 저녁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대화도 하고 여기서 연구도 하고 하면 막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이 에너지가 보충되는 거예요.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저녁에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밤에는 잠이 없어지고 아침에는 늦잠 자고 싶어 하는 때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도 아침에 깨우면 아이고 조금만 더 자자고 그래. 질이 달라진 겁니다. 공부하는 질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질량, 지식의 질량을 갖게 되면 새벽이 아니라. 그러니 그 우리 정주영 회장처럼 지식의 질량이 아니고 원래는 일하는 애다. 이러니까 새벽 3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일시가 되면 깨는 거죠. 그래가 일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죠. 일을 하는데 맞게 이 몸을 주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건강을 유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아이들은 일을 시키면 병이 나요. 몸을 그래줬어. 일을 시키면 병이 나고, 아주 인터넷을 시키면 병이 안 나요. 이 지식을 다루면 병이 안 나. 아주 재밌어 죽어요. 신나, 아주. 힘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서 이 시간 맞춰 운동 같은 것도 조금 하고, 또 좋은데 경치 좋은데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경치 좋은 데 가는 건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보충하러 가는 거예요. 공간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다 이러고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자연의 에너지가 우리가 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요래 되면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람쐬러, 아주 바람쐬러 가는 데는 말이죠. 아무 때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보기에 좋은 거. 눈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사고를 끌어당기는 게 눈이 하는 겁니다. 사물을 보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판을 찍어서
내 한테 지식으로 잡아 엮는 거거든요. 이게 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질량에 맞는 만큼씩, 요새는 지금 뭘 좋아하냐면 아주 꽃을 잘 해놨다든지, 어디 저 아주 바닷가에가 쫙 이렇게 펼쳐졌다든지. 옛날에는 바닷가에 가는 거 그렇게 좋아 안 했어요. 요새는 막 바닷가 가면 미칩니다. 좋아. 그래. 환경이 아주 좋아야 된다. 그런데 한 번씩 갔다 오면 에너지가 보충이 된다. 그렇게 오면 또 일이 능률이 막 생겨. 근데 사진 찍기 좋은 곳이 환경이 좋은 데다. 사진은 알맹이가 눈이에요, 눈. 눈으로 보니까 좋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질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들에 가서 이런 에너지 질량을 먹기도 해야 되고, 지식을 만져야 되고, 진리를 만져야 되고, 요렇게 살아야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진리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인류에 공급을 할 것이냐. 지식과 진리를 어떻게 잘 융합을 해가지고 인류 사회에 공급을 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래는 이 진리가 춤추는 세상이고, 진리의 지식에 진리가 들어가면 엄청난 질량이 콘텐츠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지식을 갖춘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진리가 들어가 버리면 엄청난 융합이 일어나요. 이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이 콘텐츠, 이것은 엄청난 질량으로 나오기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걸 인류에 공급을 해야 돼요. 인류의 이런 질량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류의 도태가 됩니다. 힘으로는 절대 인류에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갖고 물건을 만들어 갖고 잘 팔아 가지고 먹고 살라고 들면 말이죠. 10년만 딱 더 그렇게 하면 중국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저거한 힘으로 대항을 하려 그래도 그거는 아주 무발의 워카라고 이래 모기발의 워카 하시는 건데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일본을 이길 것이며 미국을 이길 것이며 중국을 이길 것이냐? 안 됩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를 지킨다. 까만 소리 하지 마세요. 까만 소리. 우리는 신용으로 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돼. 신용으로. 덕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덕을 베풀어서 존경을 받을 때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덕은 어떻게 베푸는 거냐? 인류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인류는 진리를 일깨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생산할 수 있어도 진리를 일깨울 수 없는 것이 인류예요. 이 해동 대한민국은 우리의 지식은 모질해지만 진리를 생산할 수 있는 민족이다. 인류는 이제 다 컸습니다. 우리가 클 때는 지식으로 크지만 이 나라가 크고 인류가 클 때는 지식이 위를 점하지만 이게 다 큰 힘이 되고 나면, 진리를 먹지 못하면 빛이 안 난다. 우리 국민들이 진리를 먹지 못하면 인자 나를 빛낼 수가 없다.
지식을 다 갖춰갖고 힘을 갖췄는데, 경제를 갖춰갖고 기본 힘을 이 나라가 다 갖췄는데, 진리를 먹지 못하면 이것이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힘이 들다. 우리는 이제 진리가 쏟아지면 이 진리를 지식에다 전봉을 해서 이걸 융합을 일으켜가지고 인류가 필요한 진리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지식이 융합된 진리의 콘텐츠를 만들어갖고 인류가 필요한 곳에 전부 다 공급을 하면서 지적재산권이 일어난다.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만들었어. 근데 지식으로 갖고 지금 만드는 게 지적재산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식은 공유하는 시대라서 이건 끝났다 이거지. 이제는 진리가 지적재산권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민족은 진리를 만질 수 있는 민족이나 그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이제부터 진리를 만지는 이 홍의 인간들은 아주 저녁에 아주 눈이 반짝반짝할 끼고 아침에는 피곤해가 누워서 좀 시작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밤낮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밤에 불이 마이켜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자은 데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처음부터 쏟아지 나오는 게 이게 작아지고 이건 아침에는 니 멋대로 다니고 저녁이 되면 불이 환하게 켜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이 대한민국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야간에 아주 이제 아주 기운이 살아나고 아침에는 푹 쉬고 이해됩니까? 네.